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를 보면 어디라도 한번 훌쩍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그런 화사한 날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외지 살면 자동차라도 몰아서 어디론가 드라이브라도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삼성도 오늘은 충기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산에 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고 그러면 이맘때쯤 나는 각종 진화물들을 열심히 따갖고 말려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라고 생각하면 억수로 피곤한데 꼭 소풍 오듯이 진화물 산행을 즐기는 것을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과 함께 진화물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따는 재미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한마디로 끝내주는 날씨입니다. 길가에 늘어선 꽃들은 언제나 삼성을 반겨주고 있네요. 5월로 접어들면서 땅에서 나는 진화물들은 이제 진화물로 향해서 가속도를 한층 내고 있습니다. 맛있는 고비들은 이제 뜨는 야들야들한 몸을 내어주지 않고 모양새를 딱 갖추어갖고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진화물들이 날 잡아무락 하면서 고개를 쭈삐쭈삐 내밀고 있는 중인데, 저는 생활 초창기만 하더라도 남들이 진화물이라 하면서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만, 당최 어느 게 참치고 어느 게 떡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맨 눈팅만 하고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연습을 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서는 아지트 작업장 뒤편에다가 산에서 보이는 진화물 종류들을 쪽쪽 뽑아와가지고 심어놓고 한 2-3년간은 싹틀 때부터 꽃이 피기까지 쭉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좀에 아는 척 할 수 있는 수준은 된 것 같네요. 곰치, 병풍치, 단풍치 등이 맛있다고는 하는데 조금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해서 고마 포기하는 대신에 곰치는 향도 좋고 식감도 좋아서 모종을 사가지고 아지트 작업장 뒤편 그늘에 심어서 묵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따먹도록 해 놓았습니다. 진화물은 비교적 잡나무가 많은 양지 쪽에서 먼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먹을 수준이 될락하며 조금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바로 개미치입니다. 잎사귀가 약간 작은 편인데 길게 타원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치와 거의 비슷하긴 하면서도 잎이 조금 넓고 약간 질긴 요것이 별개미치이고요. 줄기가 3분의 2는 뻗어나고 그 위에 잎사귀가 붙어있는 요것이 미역치가 되겠습니다. 잎사귀만 보면은 쉽게 구분이 잘 안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줄기와 잎사귀 표면에 가는 털이 자잘하게 붙어있는 이게 바로 참치입니다. 향도 좋고 맛도 제일 좋다고 하죠. 참치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꺾어서 살펴보면 줄기나 표면에도 털이 없이 깨끗한 요기 바로 서들치인데요. 생으로 쌈을 싸먹어도 되는 귀한 진화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떡치라고도 하는 수리치인데요. 뒷면을 보면 완전히 하얀색입니다.
지금부터는 열심히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우산나물이 맛있거로 피구만은 가물에 콩나도 몇 개 안 되네구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 둘, 툭툭 끊어서 봉지에 담습니다. 이름을 도대체 어떤 선생이 붙였노? 여러분, 14리입니다. 삼성이 고수가 되려고 하면 아직 산참 멀은 것 같습니다. 요놈의 오갈피와 천남성이 오늘도 잠깐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네요. 3인으로 깜짝 놀랐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긴데 혹시 곰치같이 안 보이십니까? 동이나물이라는 독초입니다. 꽃이 없었다면 하마터면 삼촌이 맛을 볼 뻔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오늘따라 독초들이 왜 이리 많이 보이노? 요것은 여로라는 것이고요. 쪽돌이같이 꽃이 피어있는 이것은 새신이라는 쪽돌이풀이 되겠습니다. 와, 언제 제대로 된 우산나물 꿀락지를 찾았습니다. 선실령님, 감사합니다요. 와, 요거는 뭐고? 나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단풍치 아이가 억수로 반갑네. 고맙고로 우리 집에 같이 한번 가보자 마.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올해 처음으로 채취한 진화물인데 맛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원한 계곡가에서 바로 맛을 한번 봅니다. 서들치와 우산나물과 단풍치 몇 개만 흐르는 물에 씻어갖고 가지고 간 주먹밥에다가 쌈장을 펼쳐놓고 나뭇가지 꺾어서 젓가락을 만든 후에 한 입을 해봅니다. 아, 죽은다. 와, 어릴 적에 봄소풍 가면 먹었던 김밥이 생각나게 하는 맛입니다. 이야, 향 좋다, 향 좋아. 응? 뭐 이런 거 아니야? 물은 흐르는 청정 계곡물로 대신을 합니다. 와, 뭔 맛이, 이런 맛이 다 있네, 진짜. 아, 죽인다, 죽여.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채취한 진화물인데 양이 제법 된다 그죠? 진화물 특유의 향이 코를 진동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표적인 진화물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한 자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좌측부터 개미치, 벌개미치, 미역치, 서들치, 참치, 딤사귀 뒷면이 하얀색인 수리치입니다. 미역치 줄기는 상당히 길다 그죠?
굳이 구분을 하는 이유는 개미치와 서들치가 생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쌈으로 먹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삶아서 말려가지고 묵나물로 이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참치는 향도 좋고 맛은 있습니다만 수산 성분이 많아가지고 고기와 함께 쌈으로 싸 먹으면 칼슘 등이 단단해지게 되면서 결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채한 치나물은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삶아가지고 햇볕에 말린 후에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울의 향기를 맡으면서 소풍탐화하는 시나몰 여행 재미있게 잘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